안녕하세요. 정의무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는데요. 우리 아이가 오늘 저한테 해달라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몽테크리스토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빵을요, 먼저 저렇게 우선 오늘 샌드위치용 식빵을 하면 좋긴 좋아요. 샌드위치용 식빵은 이렇게 테두리 잘라내기가 좋거든요. 사각형으로 이거는 따로 기름 두르고 볶아서 설탕 뿌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만들어서 담아두었던 잼입니다. 자, 딸기잼을 바르고요. 이게 들어가야 단짠단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김밥용 햄을 이렇게 납작하게 썰었습니다. 치즈를,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두 장씩 올려놓겠습니다. 치즈 한 장이 더 남아서 저는 한쪽에는 세 장 올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계란 두 개, 빵가루 한 컵 반. 계란에다가는 소금을 한 꼬집 넣고요. 자, 이렇게. 계란, 그리고 이렇게 빵가루. 자, 이런 식으로 약불로 넣을게요. 먼저, 그리고 좀 달고 기름을, 튀김처럼 기름 많이 넣진 않고요. 빵가루 발려진 거를요.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부터 먼저 장갑 끼고 하시면 좋습니다. 뜨겁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또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섯 면을 골고루 돌려가면서 이렇게 구우면 됩니다.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해놓고 하시는 게, 시간이 좀 걸려도 불을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바빠요. 빵가루가 혹시 빨리 타거나 하면 바쁘거든요. 이렇게 돌려주고 해놓고요. 또 하나 더. 이 빵가루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빵가루.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맛있는 게 다 들어가서 굴려가면서 익히면 되거든요. 자, 이거 하나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싫어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햄 싫어하시는 분 빼고는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만든 거 있죠. 반 잘라서 굽는 거.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반 잘라서 굽는 거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통째로 하기에는 좀 크고 자리 잡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제 노릇하게 다 구워주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야, 니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를 때는 살살 잘라야 됩니다. 힘으로 누르지 말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